앙코르와트보다 몇십 년 후에 지어진 타프롬 사원은 거대한 나무들이 사원을 휘감고 있는 특이한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직접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This is amazing combination of nature and people. How can the things that build the people and come through the nature and it's just amazing, like fulfilling. Yeah.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15세기에 국력이 쇠퇴한 크메르 왕국은 타이족의 침략을 받아 앙코르 지역을 버리고 프놈펜 근처로 수도로 옮긴다. 그 이후 500여 년간 인간이 떠난 자리를 자연이 대신하면서 타프롬 사원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인간의 존재가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진다.